예, 고 교재 341조. 주당순이 나오잖아요. 주당. 주당순이 하는 거는 주식 한 주. 한 주당 순이익을 말입니다. 주식 한 주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12월 말에 그죠? 당기 순이익이 생겼다. 10만 원이 생겼다. 발행한 주식 수가 만약에 천 주다. 천 주. 한 주에 얼마? 100원. 요걸 주당 순이익이라 하는 겁니다. 당기 순이익을 주식 수로 나눈 거죠. 그죠? 알겠죠? 주당순이익 하는 거는 그럼 주당순이익 하는 거는 당기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눴다. 당기순이익 나누기 주식수다. 그런데 요 하나 이제 우리 요 조심할 거는 이 주식수는 보통 주식수만 이야기합니다. 보통 주식수 우선주는 제외합니다. 우리 우선주라는 거는 어떠한 주식 배당에 우선권을 부여한 주식을 말하죠. 그죠? 예, 우선, 배당에 대한 우선권이 부여된 주식을 우리 우선주라 하는데, 그 우선권이 부여되지 않고 일반적인 주식을 우리가 보통주라 해랍니다. 보통주. 그러니 주당순이익 구할 때는 보통주만 가지고 한다. 우선주는 제외한다. 따라서 그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이 있죠. 이걸 뺀다. 그럼, 당기 순이익 중에서 우선주 배당 빼다가면 결국은 나누기 뭐죠? 보통주 배당금이 되잖아. 보통에 돌아갈 돈이죠. 그걸 주식으로 나누는 걸 뭐라느냐? 일주당 순이익이란다. 일주당 순이익. 알겠죠? 주당 이익, 주당 순이익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는 주어집니다. 여기 핵심 요거죠. 주식으로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핵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월 1일 날,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 수가 1000주가 있다. 1월 1일 현재, 작년에 발행한 거죠. 그죠? 넘어가는 게 1000주가 있고, 여기, 네, 5월 1일 날, 5월 1일 날 발행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죠? 또 발행했습니다. 600주를 발행했다. 추가 발행 600주를 발행했고, 여기 와서 10월 1일 날 취득했습니다. 취득했는데 800주를 취득했다. 그럼 12월 말에 주유수가 몇 주일까요? 원래 우리가 발행한 주기 1000주가 있었잖아. 그죠? 그거다가 추가 발행해서 이건 더 해줘야 되죠. 발행은 더 하고, 취득은 빼면 되죠. 그럼, 1600주에서 800주를 빼니까 800주 남았네? 맞죠, 그죠? 실제 800주 맞습니다. 맞는데, 주당이익 구할 때는 800주 하면 틀립니다, 이게. 알겠죠? 왜냐하면은, 요 600주는 5월 1일 발행해서 요새는 없었잖아. 그래서,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요 기간 동안에 월화 계산해야 됩니다. 요거는 또 10월 1일부터 요 기간 동안 월화 계산하고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요걸 더하는데 월화 계산한다 이겁니다. 여기 몇 개월이죠? 8개월이죠. 5월 1일 하면 5월 들어갑니다. 그죠? 5월 들어가니까 5, 6, 7, 8, 9, 10, 11, 12 되잖아. 8개월. 12분의 8 이렇게. 그래서 여기 몇 주냐? 400주 된다. 요걸 더하고, 이렇게. 요 기간이 있잖아. 10, 11, 12, 3개월이죠. 그죠? 요거는 200주잖아. 그죠? 200주. 맞습니까? 200주. 요걸 뺀다, 이거죠. 결과적으로, 1400에다 하면 1200주가 정답. 요게 정답이 됩니다. 주당순위권을 알겠죠? 그죠? 이래 구한다 하는 거 아셔야 돼. 그래서, 아하.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당순이익 구할 때 주식을 발행했다 그죠?
주식 발행은 더하고 주식 취득은 뺀다. 요거는 더하고 요거는 뺀다. 알았죠? 발행은 더하고 취득은 뺀다 그랬습니다. 알겠죠? 요 발행을 우리는 유상증자다 이라고, 취득을 자기 주식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식 발행을 우리가 유상증자, 취득을 다른 말로 자기 주식. 그 유상증자 나왔다 하면은 플러스, 자기 주식은 마이너스. 아시겠죠? 예. 요거, 요거는 뭐 한다 그랬습니까? 방금 오락에서 한다 그랬죠, 그죠? 오락에서 12분의 8 이런 식으로 오락계산하고,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유상증자 아니고 무상증자 나오잖아, 그죠? 무상증자. 이건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면 돈 받아야 되잖아. 그게 유상이래, 유상. 증자는 자본금 증가식이잖아, 그죠? 발행했으니까 증가식이죠. 그게 유상증자라 하고. 무상증자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했다. 자, 이 잉여금 있잖아요.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 자본은 커지잖아, 그죠? 그러면 증자 되죠. 증자는 증자인데 그거는 우리 회사 잉여금을 자본에 넣었으니까 주주들한테 주식을 줘야 되죠. 그 대가만큼 공짜로 줘야 되죠. 돈 받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게 무상증자라는 겁니다. 그 무상증자도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이것도 주식은 늘어나죠. 그렇죠? 주식 배당 이것도 늘어나잖아, 그죠? 그렇죠? 주식 분할 이것도 늘어나죠. 주식 병합 이건 감소하겠죠. 근데 이런 거는 오라 계산 안 합니다. 왜? 기초로 간주한다. 1월 1일 날 요게 실시된 걸로 간주한다 이거죠. 요 기간 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상증자를 했다, 주식배당을 했다 하더라도 요거는 1월 1일에 한 걸로 간주해서 그냥 단순히 숫자만 더하고 빼고 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것도 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요것만 나왔죠. 아직까지는 이건 안 나온 적 없습니다. 요거. 나온 것만 기억하세요. 알겠죠? 이거 혹시 나오더라 하더라도 그만 더하고 빼면 되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1월 1일 날 우리가 발행한 중 이천조가 있다. 있는데 이날 만약에 4월 1일 날 무상증자를 실시했다. 300 증자 실시했고, 예, 여기 와서 6월 1일 날 발행했다.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유상증자죠, 그죠? 무상의 유상. 예. 600주 했고, 여기 와서 9월 1일 날 취득. 예, 이거는 예, 예를 들어서 900주를 취득했다. 그게 너무 많습니까? 90 510주를 할게요. 그 12월 말에 단기 순이익이 500만 원 발생했다. 주당 순이익 얼마고 뭐 이렇게 물었다, 그죠? 그러면 이 단기 순이익 나누기 뭐 하면 되죠? 주식 수하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그렇죠? 자, 해볼게요. 월 이순주였죠, 그죠? 이순주에다가, 이건 무상증자 나왔습니다. 무상증자는 이런 오래선 안 한다 그랬죠? 그냥 더하면 됩니다. 이건 플러스. 더하면 되고. 발행도 더하죠, 그죠? 더하는데 이걸 오래선 해야 되죠? 이렇게. 그럼 이게 7개월이잖아. 12분의 7. 그죠? 350주를 더하고, 그죠? 이렇게. 아시겠죠? 요거는 빼잖아. 마이너스, 그죠? 곱하기. 90, 11, 4개월이죠. 하니까, 요게 170주네, 그죠? 빼고.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2000주에다가 요거 더하고 더하고 빼면 되잖아. 그죠? 예, 몇 주죠? 2480주가 되겠네. 이렇게. 예. 2300주에다가 하니까 맞네. 그죠? 이거 계산하는 거야. 뭐, 계산기 나누면 되잖아.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 보면 여기 딱딱 떨어지도 만들어줍니다. 알겠죠? 예, 저는 막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 나왔는데, 여기 딱 떨어져요. 알겠죠? 아, 주당순위 계산하는 거 알겠죠? 그죠? 1주당 계산하는 방법. 아셨죠? 그러면은, 요건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문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342쪽에 나와 있는 거, 기본 예제 문제 한번 보세요. 찾았습니까? 다음 자료에 의하여, 그죠? 주당 순익을 계산하세요. 당의 순익 100만 원이네, 그죠? 이 문제, 1월 1일 날 몇 주가 있었죠? 1000주가 있었고, 8월 1일 날, 유상증자죠. 발행, 200주. 11월 1일 날, 취득이죠. 200주. 그럼 10월 말에 몇 주냐 계산해 보면 되잖아. 그죠? 자, 여기 계산하면, 원래 천주에다가 발행했다, 그죠? 월화 계산해야죠. 8, 9, 10, 11, 15개월입니다. 5, 그죠? 취득은 빼야 되죠, 그죠? 요거는 더하고 빼는데, 요거 두 달이잖아. 계산하면 되겠다. 이거 딱 안 되지는 건데, 그죠? 아, 몇 주죠? 천주니까 833주 나오고, 3,300 나오네. 예, 더하고 빼니까. 기본 1,800주다. 그죠? 1,800주다. 뭐, 잘못됐습니까? 1,500 나와 있네. 어디 잡았냐? 계산 다시 해볼까요? 아, 주당 순익 구하니까, 그죠? 요, 1,800주가 주당 순익인데, 1,500주 나왔네. 자, 다시 계산, 어디 계산이 잘못됐습니까? 천주에다가, 아, 여기 200주니까 83주네. 그죠? 여기는 83주, 33주니까, 1,500주다. 그죠? 그래야 되겠네. 예, 그렇죠? 됐습니까? 예, 요래 해서 우리가, 자본 계정에 대한 걸 했는데, 이 자본에 대한 이제 문제도 조금 이제 우리 거기에 선별해서 제가, 아, 필요한 부분 몇 문제 풀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346쪽 3번 문제. 문제 쪽 몇 문제 보고 갑시다. 예, 교재는 3번입니다. 차기율 이익은 얼마고 묻네, 그죠? 정기율 이익은 100만 원에다가 중간 배당용을 빼야 되겠죠? 돈 줬으니까, 그죠? 정기율 수준 이익은 이익생기증가 더 해야 된다, 일단은 뭐 내용 잘 몰라도, 그죠? 정기에 오류가 생겼는데 수정하고 보니까 이익이더라, 그 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당연히 돼야 되죠. 임의정리금 적립액이니까 적립했다는 건 저금했잖아, 그죠? 일단 빼야죠, 그죠? 저금해놓으니까 빼야 되고 이익 중 적립액도 빼야 되겠죠. 적립금은 빼야 됩니다, 그죠? 배당금도 빼야 되겠죠. 예, 이렇게 빼면 되잖아. 그러면은 이게 요거 더하네, 그죠? 380만 원을 내서 200만 원 빼니까 180만 원 나오겠네요. 그죠? 정답 180만 원. 알겠죠? 됐고. 예, 5번 한번 볼까요? 무상증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무상, 돈 없다도 자본금은 증가되죠. 그죠? 주식 발행했으니까. 예, 3번 넘겨볼까요? 다음, 이번에 9번 한번 봅시다. 9번.
주주 지분하기, 주주 지분이라는 게 자본을 말합니다. 알겠죠? 자본. 자본이라는 거는 주주들의 몫이잖아. 그죠? 주주 지분. 부채는 채권자 지분이랍니다. 그러면 9번 같은 경우에 숙권 자본금이라는 거는 전체 자본금 6천만 원 있고 보통주가 4천만 원 했습니다. 미발행 우선주가 있다. 그죠? 6천만 원 중에 2,200만 원 미발행했으니까 발행한 건 몇 주? 3,800만 원이잖아. 자본금. 그럼 보통주 중에서 미발행이 1,000만 원 있으니까 발행은 3,000만 원이죠. 그리고 자기 주식은 빼야 되겠죠? 주요 총액은 더 해야 되죠. 그죠? 초과금은 2,250만 원. 이거잖아. 그죠? 예. 그럼 얼마가 되죠? 7,400만 원 되겠네. 10번. 배당 가능한 전입금, 이건 이미 전입금이죠. 그죠? 자본금이나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배당 가능은 예, 이 잉여금만 배당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자본에 분류해서 자본금, 자본 잉여금, 이 잉여금, 자본 조정, 기타 포괄 있잖아. 그죠? 예, 여기서 요것만 배당할 수 있죠. 이거는 배당 못 합니다. 알겠죠? 이익이면 배당 가능하다. 11번 다 한번 볼까요? 자본금 1억의 회사가 결손금 1,00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5주를 4주를 병합했다. 그 결과적으로 자본금 1억이 8천만 원 됐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5주가 4주 됐으니까. 그럼 2천만 원 감소됐죠. 그 2천만 원 감소됐는데 거기에 1,500만 원 결손금 메우고 나니까 5만 원 남죠. 그걸 감자 차익이라고 합니다. 됐고, 그죠? 자, 넘겨볼까요? 15번. 이익잉여금 항목은 물었습니다. 그죠? 그 적립금이죠. 감채 적립금이고. 예, 다음에 17번 한번 볼까요? 이익준비금. 법정 최소액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이익준비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익준비금 하는 것은 아직 이익준비금 요 정립에서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기본이 뭐죠?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 적립한다. 언제까지? 우리 회사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요래하는 겁니다. 그럼 17번 같은 경우에 자, 그거 보시면은, 우리 회사 주식이 만 주가 있고, 액면이 5천만 원이잖아. 그죠? 배당금이 20%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배당을, 그제, 5천만 원에 20%니까 천만 원 배당하죠. 그죠? 천만 원 배당인데, 현금 배당이 500만 원이고, 주식 배당이 500만 원이죠. 그죠? 그럼 이 현금 배당의 10분의 1을 그래서 이게 최소치잖아. 50만 원 되겠네. 50만 원, 예, 답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18번도 볼까요? 우리에서 자본의 구성은 자본금이 90만 원이다. 그죠? 이게, 이것도 답도 적어야 되겠네.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이렇게 있잖아. 그죠? 우리, 예. 요거 배당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그거 보시면은 18번 보면 자본금이 90만 원, 이익 90만 원이고. 자본잉여금이 30만 원이다. 이 준비금 여기 있잖아. 그죠? 5만 원. 그다음 정기적잉여금 15,000 원이죠. 그죠? 15,000 원이고 이익 준비금이 5만 원 있고 정기적잉여금 15,000 원. 이미 말씀입니다. 예, 금전 배당 가능이 얼마고 물어봤네.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배당할 수 있는 게 뭐죠? 이거잖아. 그래. 이거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정기율 잉여금이 얼마가 있죠? 15,000원과 당기순이 23,500원이잖아. 요걸 배당할 수 있다. 38,500원 가지고 배당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알겠죠? 예. 네. 배당할 수 있는 건 요거잖아. 이익잉여금 중에서 우리가 배당할 수 있는 거는 당기순이라 그랬잖아. 그죠? 당기순익인데 이익잉여금은 적립금이잖아. 그죠? 예. 우리가 적립금이고. 여기 빠졌네. 자본이익 잉여금, 예, 그 다음에,
주선생님 생기면 우리가 배당하고 정립하고 차기율이잖아, 그죠? 요 배당할 수 있는 요거죠. 18번 다시 보세요. 정기율 잉여금 15,000원이고 당연히 23,500원이다. 그러면 23,500원까지 배당할 수 있는데 이익준비금 외에는 기타 법정전입금이나 주식배당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에 금전배당 가능액은 벌었죠. 그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거 약간 문제가 감정평가도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생각 좀 하셔야 돼요. 배당 가능 금액이 전체 이건데 요거 중에서 무슨 배당을 하고 그렇죠. 이익준비금은 있다 그랬잖아. 이익준비금 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무슨 배당할 수 있다? 현금 배당할 수 있는데 요거 얼마고 구해봐라 이거잖아. 그죠? 38,500원 중에서 이익준비금 정립하고 나면 요거 얼마고 못 씁니다. 그럼 요거 두 개 합격하면 이거잖아. 그죠? 그죠? 그런데 요 금액이라는 거는 요 금액의 10%잖아. 현금 배당의 10%는 이게 X라 돈다면 이거는 0.1에서 되죠. 요 금액 더한 게 요거잖아. 그죠? 그럼 요거 합격 이거니까 결국은 X에다가 0.1X 더한 게 38,500원이라는 거는 1.1X잖아. 그죠? X는 35,000원이죠. 요게 35,000원이고 요게 10%니까 3,500원이잖아. 요거 얼마고 물었으니까 정답 35,000원이다. 그죠? 그 문제를 이해를 하면은 어려운 문제 아니죠. 예. 21번 보세요. 주식 배당에 대한 가장 올바른 설명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 배당 조금 전에 했잖아. 그죠? 주식 배당은 현금 잔액을 감수, 주식을 배당해서 현금은 아무 변동이 없죠. 주식 배당은 총자본에 영향이 없다. 맞죠? 그죠? 자본은 불변 정답입니다. 총자본이 변동 없다 그랬는데 감소 아니죠. 부채 아니죠. 전 감소 아니죠. 그죠? 22번 보세요. 자본총액의 변동을 옳게 설명한 거. 주식 배당을 했다. 자본총액의 주식 배당 변동 없죠? 3, 4, 5번. 주식을 분할해도 변동 없죠? 무선지도 변동 없죠? 5번이겠네요. 그죠? 23번 하나 더. 주식 배당과 주식 분할을 옳게 설명한 거 그랬습니다. 주식 배당과 주식 분할은 이익잉여금은 불변이다. 주식을 배당하면 이익은 감소죠. 2번. 주식 배당과 주식 분할에서 주식 액면가는 불변이라 그랬습니다. 주식을 분할하면 액면은 감소하죠. 주식 배당과 주식 분할은 유통주식수는 감소한다. 주식 배당이나 분할을 하게 되면 주식수는 증가하죠. 주식 배당과 주식 분할에는 주당 가치가 변동한다. 주식이 증가하니까 주가는 결과적으로 감소하겠죠. 그죠? 변동한다. 4번 정답. 주식 배당과 주식 분할 자본 총계는 변한다. 불변됐죠. 그죠? 24번. 주식 배당을 받았다. 주식으로 배당 받으면은 회계 처리 안 합니다. 이게 그죠? 이게 이유가 우리가 배당을 하는 경우 아니고 받는 경우잖아. 그죠? 지분율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 B, C가 50주, 30주 이걸 가지고 있다. 그죠? 가지고 있는데 주식 배당을 10주를 배당한답니다. 10주. 그럼 5대 3대 2로 배당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A는 5주, B는 3주, C는 2주 가져가잖아. 결과적으로 55주죠. 그럼 전체 이게 100주일 때 50%, 30%, 20%고 이 경우는 이제 110주가 됐잖아. 그죠? 내나 50%, 30%, 20%잖아. 지분율이 변동했기 때문에 주식 배당을 받으면은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배당을 받은 경우에 있다. 그죠? 주식은 수익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 주식을 배당받아서 주식 수가 늘어났잖아. 단가는 조정해야 되겠죠. 그죠? 다음 25번 보세요. 차기율 잉여금 계산은 얼마고 물었습니다. 1월 1일날 잉여금, 정기율 잉여금이죠. 5억 80만원에다가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빼고 배당금 지급 빼면 답이 나와버리죠. 그죠? 5억 80만원에서 903만원 더하고 703만원 빼고 150만원 더하니까 900 아니죠. 얼마? 다시 580만원에다가 940만원 더하고 그죠? 비용 빼고
빼니까 650만 원 나오겠네. 26번,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문제니까. 27번, 자기 주식 100주를 주당 6천에 취득했다. 그 중에 30주를 6,500원에 재발행했답니다. 발행했잖아. 그죠? 발행했다는 거는 처분한 거죠.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 분개를 몰라도 할 수 있죠. 그죠? 자기 주식하고 처분이익이 나오잖아. 요것만 알면 답을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6,000원 주고 취득했다가 6,500원에 발행했다는 거는 500원 남았잖아. 주당 500원씩 남았는데 몇 주입니까? 30주니까 15,000원 이익 생기겠네. 그죠? 1번 정답. 벌써 답이 나와버리죠, 그죠? 예. 다음, 28번. 자기 주식 5주를 샀다. 아까 분개받죠? 차변에 자기 주식 대변에 현금입니다. 예,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1번 정답. 29번. 잘못된 거. 1번. 문제가 조금 이제 이 자유주의에 대한 내용이 이제 시험에 과연 한번 나왔던 건 있는데 조금 막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보세요. 자기 주식입니다. 그죠? 처분 시 이익이 발생하면 이건 자본인력입니다. 맞죠? 그죠? 처분 시 손실이 발생하면은 자본, 처분이익과 상계하고 나오면은 그게 자본 조정의 마이너스 항목이 됩니다. 소각 시에 소각, 주식을 없애버릴 때 감자 차이 또는 감자 차이가 발생한다. 그죠? 자기 주식은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취득 시에는 우리는 취득은 원칙이 법에서는 원가법이 원칙입니다. 취득 원가대로 계산해라 이거다. 원가. 그 손해 발생 안 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취득해줄 때 뭐 100원 주고 샀든 1000원에 샀든 사는 대로 기정하는데 그 손해 발생할 수가 없잖아. 그죠? 30번. 자기 주식을 액면금액 이상으로 현금 구입하여. 구입해도 아무 관계 없죠. 자기 주식은 취득한 대로 하니까 액면 넘었다. 그죠? 구입하여. 구입해서 그 후에 요거 이상으로 팔았다. 막 130원 팔았다. 그럼 어떻게 되죠? 현금 130원 들어왔고 자기 주식 120원짜리를 130원 팔아서 막 이익 생기죠. 그죠? 이게 자본인여금이잖아. 그럼 자본인여금은 증가한다. 그죠? 구입 시에는 자본인여금은 불변이고, 매각 시에는 증가한다. 맞죠? 그죠? 여기에 자본인여금 아무 없잖아. 그죠? 그죠? 안 생기고, 자기 주식 이익, 처분이 여기 이익층이잖아. 요거. 요게 자본인여금 증가.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래서 우리가 이제 자본도 딱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보세요. 자산, 부채, 자본까지 했잖아, 벌써. 그죠? 그럼 이제 다음 세는 뭐죠? 수익과 비용. 예, 바로 그 359쪽에 나와 있는 수익과 비용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예,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